특별하게 나쁘지도 않고 특별하게 크게 좋지도 않고 그냥 무해무탈.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범죄들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대형 데뷔맘마 신궁입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범띠 운세. 범띠. 네. 범띠 24살 무인생. 36살 병인생. 48살 갑인생. 60세 입인생. 72세 경인생. 이분들은 그냥 올해는 거의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무해무탈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운기에 참 좋은 운기들이 많이 들어왔던 띠들이거든요. 통합적으로 이렇게 몰아를 봤을 때 무인생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변동 상황이 좀 들어오는 시기가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병인생 같은 경우 결혼의 운, 운기가 이제 진작에 들어왔던 운기이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수전에 결혼수가 이제 들어오는 수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48, 작년에 여기도 성주운이 같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 운기를 잘 받아줬거나 이 운기를 갖다가 좋게 돌렸으면은 이분들도 올해 그래도 코로나였어도 잘 치고 넘어가야 되는 수전이거든요. 그래도 금전은 만진다 이래요. 저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민생 60세 특별하게 나쁘지도 않고 특별하게 크게 좋지도 않고 그냥 무해무탈. 거의 대체적으로 지금 범죄들이 그래요. 제가 사실 물론 호랑이띠 운세도 정말 시청자들한테 중요한 거지만 사실 이 운세 영상을 보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안 좋은데 호랑이띠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안 좋은데 좋다고만 나오니까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좋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진짜 인생이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진짜 무당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정말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띠별 운세는 안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일회성이고 올해 저희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그냥 다 좋다고만 해드리고 뭐 안 좋다고 했어도 이 사람마다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그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있으면 비껴나갈 수 있게끔 말씀드렸듯이 처방도 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하면 이왕이면 돌아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나이 때에 관심이 많고 지금 올해 또 더군다나 구군이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에 뭐에 삶이 힘들어졌잖아요. 빡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 보니까 맨 보는 건 유튜브 뭐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이실직고 솔직하게 나가고 싶어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도 하고 싶지도 않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작년도 아니고 제가 인생을 남의 인생을 갖다 작년으로 갖다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속 방송을 하더라도 시청자 그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 좋게 곶감 뭐 주듯이 단말만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단 얘기가 듣고 싶고 단 게 먹고 싶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 마트 같은 데 가서 달달한 거 사탕 하나 그냥 사드시는 게 낫다고 전 봅니다. 뭐 제 방송을 보시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근데 괜찮아요. 또 그런 분도 있고 또 아니신 분도 있고 사상이 맞는 분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막강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만들어서 말씀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말을. 없는 말을. 그러면 결국엔 그것도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시청자분들을 속이는 건데. 이와 하는 거 팩트 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